오늘 저희가 간 곳은 바로 남산골 한옥마을입니다. 특별한 시장이 열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희가 찾아갔는데요. 바로 오늘의 시장, 남산골 야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시오. 여기는 남산골 야시장이오. 우리는 남산골 야시장에 찾아온 민영, 민주라고 하오. 지금까지 시장을 다니면서 야시장은 처음인데 과연 어떨지, 그리고 여기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하오. 그래서 그렇소. 그리하여 우리가 한번 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소. 그럼 따라오시오. 한옥마을이라고 해서 한국 전통적인 물건과 음식만 팔 것 같았는데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물건들과 음식들도 팔더라고요. 또한 여러 나라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저희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 보았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혹시 제가 더 잘 썼다고 생각하시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잘하지 않았어요? 원래 이렇게 생긴 글씨예요. 아시겠어요? 저 그림이에요. 그리느라 힘들었어요. 완성했습니다. 빨리빨리 하시죠. 했어요. 어, 그래요? 네! 보세요, 내가 창피해요. 귀엽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아유, 먹고 가요. 혹시요, 스바시바가요. 그게 한국어로 뭐예요? 만들었어요. 여기 와서 여러 세계 나라 체험도 해보고 뭐도 먹어보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민주 씨는 어떠했어? 나는 즐거웠어. 즐거웠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본 것 같아서 재밌었어. 때는 어땠어? 무엇보다 여기는 야시장치고 이게 한옥인데 거기에 외국 문화를 많이 담아놔서 되게 색달랐던 것 같소. 다음 시장은 어딜지 진짜 정말 기대가 되는구려. 그러면 다음 시장에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소. 그럼 모두 들어가시오. 안녕.